이 38번은 뭐냐면 이제 false conscious effe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과대평가한데 다른 사람과의 동의를 과대평가한데 뭐라고 믿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두는 앞에 있는 생각하고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같다는 거고, 요게 전부 다 이제 밑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바로 잘못 인지된 효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디스가 앞에 가리키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C가 연결되는 게 맞는 거겠고, 1977년에, 자, 그는 샌드위치 보드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에 슬로건이 있는데, 조에서 먹으세요라고 하는 슬로건을 샌드위치 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한 거야. 랜덤하게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것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대학교 이런 데서 어떤 슬로건을 건 보드를 갖다가 입고 대학가를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입고 그다음에 캠퍼스를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걔네들은 역시 측정해야 된대. 얼마나 많은 다른 학생들이 그 임무를 할 건지. 그럼 내가 이걸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할 거라 생각하는 거고 내가 쪽팔려서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쪽팔려서 안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은 얘가 그 사인을 갖다가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정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그것을 하는데 동의한다. 다른 사람도 입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얘네 거절한 사람들은 믿었는데, 뭐라고 믿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보 같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반대로 이어지는 게 맞죠?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을 상상했어. 어떻게? 내가 다수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은 내가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